인천에 근데 인천시는 인천 지역에 있어서는 인천에 발전소가 있어? 게다가 그게 석탄화력 발전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천의 온실가스 중에 45%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고 해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10년 안에 물에 잠기기 시작할 거라는 불과 10년 뒤에 인천공항은 물론 국회의사당까지 인천공항과 국회의사당까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기온이 1.5도 넘게 지구기온 1.5도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이 3년 전 예측보다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적응 대책을 마련해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말로만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은 해양 도시잖아요. 그래서 침수 위험성도 가장 높고 이거를 좀 이제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게 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는 기후 요정 강희찬 교수님이 계시고요. 기후 불도저 아자!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님 계십니다. 아자! 저는 청년 세대로서 기후 대변인으로 하겠습니다. 아자! 인천에 발전소가 있어? 게다가 그게 석탄화력 발전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천의 온실가스 중에 45%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고 해요. 6개 화력 발전소가 존재하는데 빨리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닫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대안이긴 해요. 왜냐하면 가장 석탄이 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경제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석탄화력 발전이 가장 비용 경제적으로 좋은 대안이었죠. 하지만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배출을 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산성비 같은 것들을 유발시키는 싹스 같은 것들을 많이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라든지 인천에서 또 이야기하는 LNG로 이거를 좀 더 전환을 해서 가자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잠깐. 네. LNG 전환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친환경적이지만 또 아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LNG 발전이 석탄화력 발전에 비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측면은 확실히 적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미에서 친환경 에너지다 라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불도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NG가 참 쟁점이긴 해요. 이게 영웅석탄화력발전소를 민천시에서는 1, 2호기를 이제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체 방안으로 LNG 발전소를 신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에서 이제 9차 수급 계획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1, 2호기는 이제 34년까지 이제 수명이 다해서 그때 문을 닫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3, 4호기는 38년까지 운영하겠다. 5, 6호기는 44년까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는 또 계획이 좀 달라요. 1, 2호기는 34년이 아니라 30년까지 쓰고 이제 셧다운하고 이제 LNG 발전소로 전환을 하자. 시민사회는 또 달라요. 시민사회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제 기후위기가 위기에서 우리 생존의 문제다. 1호기에서 6호기까지 다 문을 닫아야 된다. 30년까지는 무조건 문을 닫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방향이 옮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각각의 쟁점들이 다 다른 거죠.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에 있어서는 인천에 LNG 발전소가 이미 있어요. LNG 석유 발전소가 있는데 무조건 새로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 생산의 그 용량과 방법을 생각하면서 영웅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폐쇄해가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고 그 부족한 부분은 LNG 발전소나 수소 발전소나 이런 다른 에너지 발전 형태로 바뀌어져야 된다. LNG 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자면 영웅 화력을 어쨌든 조기 폐쇄하고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되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네. 거죠? 아, 요약 정리를 잘 하시네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기대주답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진짜 지난해 인천의 전체 전력 소비량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79%. 그래서 얼마 안 되죠, 지금. 이게 2030년 영화를 폐쇄를 하고 6호기까지 폐쇄를 앞당긴다고 했을 때 이 재생에너지 발전이 영화력에서 하던 발전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또 쟁점이긴 해요. 영웅 석탄화력 발전소가 셧다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기저발전이나 생산량을 어떻게 대체할 거야 뭐 이런 건데 가장 큰 철학적 차이가 딱 있어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국가 단위의 생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 자치단체 별로의 어떤 분권 형태의 생산 단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 정책 방향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영속타력 대신에 이제 수소나 LNG로 전환하는 게 일부 이제 인정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의받기는 어려운 거죠. 기호께서는 기호, 네.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79%밖에 안 되는데 네. 이러다가 네. 인천에 정전 사태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셧다운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적절한 대체 에너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지금 셧다운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특별히 지금 전기화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에너지원보다 전기를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정전 사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석탄화력 발전소 셧다운한다? 그거는 절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안이죠. 난리입니다. 발전 중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밑에 깔아주는 발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조금 생산량의 등락폭이 있어도 괜찮은 그런 발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는 일종의 이렇게 밑에 쫙 깔아주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 기저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기저발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분간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계속 줄여나간다면 이런 기저발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전력이 당분간은 좀 있어야 돼. 우리가 계속 기술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저장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 또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요. 저장만 잘해놓으면 생산은 언제 됐던 간에 수요에 맞게끔 그걸 잘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수소라는 에너지원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면 수소는 전력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서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수소라는 시스템이 올바로 잘 갖춰진 그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LNG 발전과 어떻게 보면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LNG 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당분간 LNG 발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저장장치라든지 수소의 경제로의 빨리 전환을 통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전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불편한 동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별을 전제로 한 불편한 동거냐.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제 기준축으로 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불편한 동거가 일정 기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필요하다 얘기만 해놓고 뭐 불편한 동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유럽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2000년도 넘어서면서 석탄화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급격하게 다 셧다운하고 정책 방향을 재생에너지로 이제 확 전환을 하다 네. 보니까. 불편한 동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인천시든 정부 정책이든 대부분 다 불편한 동거에 대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은 좀 분명하지도 않고 우리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불편한 동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기후 요정으로서 불편한 동거를 오래 가자 이거는 절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고요.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기대
이런 것들을 사실 사전에 막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배수진은 반드시 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석탄화력 발전소를 언제까지 얼마큼 줄이겠다는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몇 년까지 얼마큼 줄이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석탄화력과 관련된 모든 보조금 다 끊어야 됩니다. 석탄의 도입이나 이런 관련해 가지고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싹 다 끊고요. 지금 석탄을 활용한 전력 생산이 더 이상 싸지 않다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석탄화력소를 몇 년도까지 얼마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들을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가 이 키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역시 네. 그림이 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감동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오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인턴시가 지금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그 짚어보는 시간을 다음번에 갖겠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